문건이? 네. 어머, 진주하니? 일주 와 있지. 아이고. 야, 우리 만난 지 오래된 거야. 오래됐어. 그지? 전화만 했지. 코로나 때문에 그랬지. 이거 주래. 나는 준비 안 했어요. 제작진이 준비했어. 아, 여기서? 어. Thank you. 잘 찍고 있구나.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. 저는 계속 지금 작품 주십니다. 지금. 네. 그냥 우리가 만나는 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랬지만 최소한도 한 열흘에 한 번씩은 어디 있든 통화를 해요. 우리 엄마 같은 역할을 해주셨어요. 캐치 때 처음 만났거든. 근데 그때 내 조그만 집을 찾아오신 거예요. 그때 이제 막 지하실지 막 전세도 아니고 월세집 보증금 막 500만 원 그런 집에 소고기 이만큼씩 사들고 오는 거예요. 소고기를 저는, 사들고 갔는데 쌀이 없대. 그래서 주위에 그 집들을 가가지고 내가 쌀 좀 주세요 그랬어. 그래가지고 쌀 얻어갖고 그 집도 엄마죠 나한테는. 그때는 저희 우리 친엄마도 날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윤복희가 엄마 없을 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나야 모르지. 모르지. 일반 사람. 그때는 나도 일반 사람이 천하의 윤복희가 그냥 동네 난리 났었죠. 그 다음부터 삶이 좀 편해졌죠. 김치 주시는 분도 있고 엄마가 그냥 동네를 한번 휘잡고 가니까 좀 편했죠. 그게 89년? 88년? 네. 89년. 그러니까 엄마랑은 이게 살면서 이렇게 더 깊어지는 사연들이에요. 그러니까 저한테는 세 번의 그 아픔들이 좀 있어요. 개인적으로. 네. 엄마는 기억 잘 못하실 거예요. 그때마다 나타난 건 엄마였어요. 엄마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. 처음에 캐치 때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마리아 때 마리아 마리아라는 거는 제가 그때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 역할을 할 때였고 그때 참 제가 혼자 일어나기 힘들 때인데 지금 없어진 그 월드란 SNS 거기에 얘는 포스터 찍는 날인데 나는 이제 제 일이 너무 바빠갖고 제 뭐 주변 때문에 어머님한테 연락도 못하고 혼날 것 같다라고 갔는데 그날 막 안아주고 그리고 헤어졌는데 엄마가 그 사진에 딱 올렸는데 내가 너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렇게 나타나는구나. 우와! 그러고 나서 최근에 제가 또 좀 아플 때가 있었거든요. 근데 LA로 또 나타나신 거예요. 아카데미 시상식 하는 그 극장, 코닥 극장에서 단독 공연 2시간을 이틀 동안 하시는데 내 칠순 공연을 얘가 제작해서 올렸어요. 엄마가 원하는 연주자, 그리고 엄마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100% 다 만들래요.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초대하는 거야. 그래갖고서는 갔지. 코닥 극장에 딱 들어가서 누구니, 윤복희, 뭐 스탭 누구. 처음에 그 무시당한 거는 이름 말할 수가 없었어요. 그럼? 이름 말할 수가 없다가 리허설 날 딱 엄마가 돼서 야 마이크 켜졌냐? 그 시부터 노래 딱 한 곡 중간 몇 소절 만에 이 코닥 극장 스태프들이
저한테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는데 진짜 통쾌했었어요. 나는 너무 아파갖고 정신없었고. 너무 아프셨어요.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. 그게 3차 신경대야. 이틀 동안 밥도 못 드시고 2시간 반을 혼자서 공연을 해내는데 나는 콘솔에 앉아갖고 어떡하지 그러고 울면서 공연했어요. 모르시는데. 이틀 동안 너무 미안한 거예요. 올려놓고. 나는 뭐 해드릴 것도 그때 갑자기 3차가 왔거든. 해드릴 것도 없었고. 그때 그렇게 아팠어. 근데 이번에 대학로에 할 때 있죠. 그때도 내가 그렇게 아팠어요. 대학로에서도. 이게 한 4, 5년에 한 번씩 온단다. 아, 지겨워.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너무 아프니까 약을 안 먹고는 공연을 못 하는 거야. 이 양쪽 입술이 담은 이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지만 돼. 근데 약을 먹으면 애가 얼렁얼렁 되자니 몽롱해지는 거야. 마지막 날에는 너무 아파갖고 나도 몰랐는데 무대에서 기절했어. 마지막 날은. 몸은 좀 어떠세요? 지금부터? 몸이요? 네, 감사합니다. 우리가 약을 먹어야지. 시작할까요? 말까요? 기절했는지 모르겠어. 너무 아파갖고. 그러니까 대학로에서 열흘인가 십 며칠인가를 공연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. 몇십 년을 안 신었던 일에 현지야 엄마 여기 있어. 얼굴이 아주 활짝 타버렸어. 야, 오늘 해가 동쪽에 뜬 거 많지? 사과해야 해 그날을 위해 소중히 피운 꽃을 위해 약해지면 안 돼. 딱 기억 남는 거는 마지막 날 공연 끝나고 곧 밥을 먹으러 갔는데 파스타하고 스테이크는 기억이 나. 하나도 기억이 안 나.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 시술했지. 또 하신 거야? 아우, 시술하면 괜찮대요? 시술하면 많이 없어지지. 근데 시술하는 그 자체가 착하게 왕에서 나올 수 없니? 여기? 알았어. 웃기면서도 너무 슬픈 얘기가 있어요. 이게 캐치할 때 Touch me 나나나 하면서 확 걸어 나오시는데 없어진 거예요. 우리는 뒤에서 다 이렇게 고양이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 이제 그리자블라가 나와서 나가서 이제 노래 하다가.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. 메모리 하시는 네, 네. 메모리. 마지막 이제 마지막 메모리 장면. 때. 근데 무릎을 꿇었는데 내가 객석으로 떨어진 거야. 우리는 다 보고 있고. 어? 어떡하지? 근데 이 야광 테이프 없었어. 하도 써가지고 닳아져 버렸어.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야광 테이프 없으니까는 무대라고 생각하고 난 무릎을 꿇었는데 그게 그냥 객석으로 떨어진 거야. 굴러 떨어졌는데 거기서 계속 노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갑자기 무대 위로 손이 딱 이렇게 고양이처럼 올라오는 거. 와, 그거를 뒤에서 참 많이 울렸어요. 그래가지고 올라갔어. 우리는 울었어 뒤에서. 애들은 다 이렇게 하고 고양이들이 울고 있고 나는 발음이 올라가면은 나의 손을 잡고 이걸 해야 되거든요. 그거에 맞춰서 올라가서 나는.
최근에 이제 그 지나간 드라마 중에 제가 연쇄살인범 역할을 하는데 엄마의 평이 뭐였냐, 야 너 안 무서워 한마디였어요. 네, 들어가세요. 안 무서워? 웃겨 그러더라고요. 어? 안 무서워? 큰일 났다 엄마. 그러고 이제 또 대본 더 보게 되고. 아니 무서워야 되는 역할인데 안 무서운 거야. 근데 얘한테 악한 역할이 많이 가잖아요. 근데 나는 워낙에 얘를 아니까 얘가 진짜 바퀴벌레도 살해를 못한다는 걸. 그런데 그래도 공적으로 딱 역할에 들어갔을 땐 그건 다른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그건 꼭 얘기해줘요. 그래서 그 드라마에 굉장히 도움됐었어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사전 제작이 아니었고 찍으면서 이제 방송하는 상황이라 후반쯤에 굉장히 도움이 됐었어요. 좋았고. 허준호의 명복이란 존재는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인가요? 이거 물어볼 것 같아서 내가 집에서 했는데 친척엄마? 네, 내 친엄마도 계시지만 그렇게 세 번을 나타나셨더라고요. 엄마가 두 명 있어요 저는. 그래서 너무 좋아요. 친엄마님께서 서운해하시지 않을까요? 서운해해도 할 수 없어요. 네, 우리 엄마가 서운해해도 할 수 없어요. 이렇게 좀 질투하시겠죠? 뭐 그 사실인 걸. 티는 안 냈어 네 엄마가. 그래도 나겠지 뭐. 예. 근데 뭐 일하는 쪽에서 엄마를 더 보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.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. 두 분이 같이 새로운 작품 하나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 뭐 얘가 너무 유명해서 안 돼.